우리 기준님 여기저기 정보로 많이 다니셔? 나 다니지 않아요. 많이 안 다니셔? 우리 채씨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우리 채씨 집안 쪽으로 보면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야.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자랐다는 얘기는 못해. 어디 가서도. 하지만 우리 채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새끼가 중요하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는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지는 않은 사람이 우리 채씨 기주야. 네? 대답을 하셔. 목에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네. 그런 사람이 우리 채씨 기주라고 하세요. 네. 네? 우리 채씨 기주는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내가 해야 될 도리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만 살았어. 나만을 위해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우리 채씨 기주야. 네. 응? 하고 우리 채씨 기주는 살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혼의 아픔은 겪고 오셔야 되는 분이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 쪽을 보자 하니 네. 예? 아이 쪽을 보자 하니 이쪽은 정말 우리네처럼 이런 줄력이 상당히 강한 집안이야. 아... 어? 그러다 보니 우리 이혼하신 전 대주님께서 우리네처럼 이런 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실 테고 네. 그분 또한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기를 바라는 사람일 테고 근데 우리 채씨 기주가 그걸 맞춰주질 못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우리 박씨 쪽 집안은 승질이 너무 미안하지만 너무 괴팍해. 너무 괴팍하고 너무 막무가내야.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네. 예? 그러다 보니 한번 싸움이 붙으면 정말 치가 떨리고 두 번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아예 사람을 아예 진을 빼놓는 집안이야.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전 남편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보면 나는 내 자식이 중에서 이렇게 키워놨지만 내 자식이 숨 쉬는 것조차 내 자식의 모습조차가 닮아가는 것 자체도 싫을 뿐이 우리 채씨 기주야. 응? 우리 자식내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미안하지만 네. 내가 자식은 안 봐드릴게. 예? 네. 우리 자식은 안 봐드릴게. 우리 기주님 올 수전에 네. 작년에 네. 작년 신축년에 지난해에 네. 뭔가가 진행이 돼도 진행이 돼서 어떠한 일이 하나가 성사가 됐어야 되는 분이 우리 기주님이세요. 네. 근데 그게 네. 내가 그거를 다 갖지를 못했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그걸 다 갖지를 못하고 올 수전에 넘어와서 네. 그 복을 좀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 네. 우리 채씨 기주님이셔. 하지만 작년 세월에 네. 다른 사람들을 보다는 그래도 난 삶을 사셨을 거야. 스트레스 좀 덜 받았을 테고. 네. 근데 삶 자체가 그냥 숨쉬는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야. 우리 기준님은. 네, 맞아요. 네, 그런 분이 우리 기준님이시고 우리 아이 걱정에 맨날 밤새워 눈물을 흘려보고 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네, 그냥 쳐다만 보면 눈물로 밤을 새우시는 분이 우리 채씨 기주님이셔. 응?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가 힘들고 내가 이래서 그냥 이 세상 한번 하직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가졌을 텐데 네. 하지 마셔. 예? 기운 내고 사셔. 네. 우리 자손 같은 경우에 네. 자손 같은 경우 올해부터 네, 네. 조금 나아질 거고 감사해요. 지 삶 자체에 대해서도 네. 자기가 좀 많이 깨우치고 좀 나아질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그냥 보고, 이대로 그냥 예, 말씀하신 보고, 지켜보라고. 예, 할까? 지켜보세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기준님이. 그런 게 우리 집안의 네.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네. 동생분을 넣으셨는데 네. 우리 채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참 욕심도 많고 네.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아. 하지만
만사가 귀찮아 다 내팽겨 치고 네. 방바닥만 긋는 사람이고 네. 침대하고 한몸이 된다 치면 네. 잠을 자도 24시간을 자도 모자랄 사람이 이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잠을 안 자. 안 자더라고요. 네. 그냥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네.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네. 그냥 생각만 많아 생각만. 어?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네. 옳은 생각이 없다 하셔. 옳은 생각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발전된 모습을 해야 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거든. 근데 네.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쉽게 돈을 내 주머니에다 갖다 넣을 수 있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 하고 네, 네, 네. 그게 들어오면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한량이야.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듣기 좋게 네. 표현하면 한량.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지 맘대로 사는 사람. 네. 그냥 논팽이야 그냥. 올 수전에 우리 최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조심하셔야 돼. 이분은 네. 관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분이셔. 관제가 들어오고 구설에 휩싸여서 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최씨 자손이에요. 아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라고 그래. 아셨지? 말 같은 거 조심하게 하라고 해야 되겠네. 네.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네. 어디 가서 시비가 붙어도 시비가 붙을 사람이고 시비가 붙었다 하면 네. 이분은 올 수전에 금전도 크게 깨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라 하세요. 네. 네. 하고 우리 기준님 네.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네, 네. 좀 기운 좀 내서 사시고 네. 우리 자식님이 봐가면서 네. 좀 행복한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 어? 네.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전에서도 마찬가지야. 고집을 조금만 내리셔. 저요? 네. 아셨지? 고집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네. 저는 고집 없는데요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없다고 안 했는데 네. 없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똥고집이야. 좋아요. 예, 네, 아셨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 네네. 주변에 사람들 좀 좀 폭넓게 좀 만나셔. 저요? 네. 왜 내가 생각한 사람 예전부터 알던 사람 네. 이런 사람만 아 이 사람만 내 주변인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건너 한치 건너 두치 건너 그냥 아는 사람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격을 두지 말고 네. 좀 여러 사람을 좀 만나셔. 근데 네? 선생님 사람 만나기가 조금 나중에 뒷담 말을 할까봐 나 그래서 그게 아주 아니 우리 기준님 있잖아요. 네. 기준님이 사시면서 네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사시지는 않아. 저는 네. 솔직히 삶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살지 말자 네. 이렇게 하기는 해요. 네. 피해주고 사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두루두루 만나면서 좀 사시라는 거야. 그래요? 그래다 우울증아. 저요? 예. 네? 네. 저 안 올게 내가 노력을 엄청 하려고 해요. 선생님. 노력한다고 우울증 안 올 것 같으면 다 노력해요. 맞는 말씀이시네. 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까 너무 막 그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복받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내가 살았는데 할 말은 없어요. 우리 아이만 진짜 바른 길만 간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 기준님. 네. 좀 많이 빌고 좀 사셔. 저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빌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네. 내 가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내 자식이 중요했고 네.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내 부모, 내 조상 중요한지 알고 네. 좀 많이 빌고 사셔. 아셨죠? 저는 최고 적용한 게 주위에서 보면 막 자식들 막 좋은 데 있다고 막 그게 있잖아요. 나는 자식 잘 된 게 최고 부러워요, 선생님.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 끝까지 살아봤니? 네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그게 난 부럽다. 그런 데가 뭐 자꾸 뒤로 내가 처지는 것 같다. 뒤로 막 했더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자책이지 자책.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자식 잘 되던 게 최고 부러워 내가 막 그런다니까 가지고. 자식이 참 똑똑한 자식이고 네. 자식 자체가 어디 네. 가면 대장을 해먹어야 되는 자식인데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 자체가 올바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네. 얼마든지 지삼치가 살 수 있는 아이고 네. 얼마든지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니까 네. 올해부터는 좀 아이가 좀 많이 바뀔 거예요. 하고 이 아이는 네. 올해 어떠한 네. 계기로 인해서 네. 이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탁 치고 올라가는 뭐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 알겠습니다.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에?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 그러니까 그러셨어. 나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냥 이렇게 잘 있는 자체로만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네.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 아이를 누르면 이 아이는 튀어나가. 어디로 부러져서 나가더라도 어디로 튀어나가더라도 튕그러져 나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네. 이야기는 하되 네. 그거를 막 누르려고 하지 마셔. 아셨지? 네. 네. 가르친다는 그런 어떠한 그런 훈육의 방법으로 인해서 막 억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조근조근조근 이 아이는 이해를 시키면 네.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집만 뛰쳐나갔었어요. 혼내켜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한 중학교 때 막. 이 아이는 그러고도 남을 아이고 이 아이는 뛰쳐나가면 네. 이 아이는 서른 넘어서나 엄마 얼굴 본다고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 마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 솔직히 저도 많이 성격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내려놓고 사셔. 더요? 네. 저 욕심 많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네. 한 욕심 많다는 소리 엄청 들어가지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저 돈 받을 게 있는데. 네. 작년에 받으셨어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 소리가 아까 하시는데. 네. 해결을 못한 게 있다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네. 근데 안 주는데 어떻게 받는데 돈 없다고 하는데 압류까지 다 시켜놨는데 아니 압류까지 다 시켜놨어도 네. 네? 안 주는 거 어떻게 받는데요? 아이 돈 들어올 때가 되고 운이 되면 운이 터지면 네. 그분도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지. 네? 근데 우리 채씨 기준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많이 빌고 살아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되는 분이죠. 근데 또 남자는 안 보여요, 선생님? 아니 그렇게 당해놓고 남자 또 만나고 싶어? 네. 응? 그렇게 당하고 살아놓고 남자 만나고 싶냐고? 아, 그게 쉽지 않은가, 선생님? 네. 남자 작년에 만나시는 분 있었지 않아? 작년에요? 네. 작년에 누구 있었지?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도 만나는 사람 있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지금보다도 네. 지금보다도 네. 올해 네, 네. 올해 올해 연자가 하나 들어오긴 하는데 네. 우리 기준님의 그 독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좀 접지 않으면 연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랬네. 난 돈 많은 사람이 최고 좋아. 내가 그랬네.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사세요. 아셨죠? 그러면 선생님이 잘 나보고 많이 본인 자신을 사람이. 양보를 많이 하라는 거야 지금. 아 근데 지금도 많이 하기는 하죠. 그분도 저한테 잘하기는 하는데 그냥 별로 도움은 안 돼. 사람이 서로 네. 뭔가를 바라고 만나면 안 돼. 근데 네? 남자분은 잘해요 저한테 솔직히. 아이 잘하지. 네? 저한테는 잘해요. 잘하는데 네. 제가 본 그 사람도 승질은 보통 내기는 아니에요. 아,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애인 사이니까 다 맞춰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만큼 당하고 사는데 또 남자가 만나고 싶냐고. 어?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냥 여쭤보는 거지. 연자가 올해 또 하나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예, 좀 기준님의 그 어떠한 그 이기적인 내 생각을 조금만 내리셔. 아셨어? 이제는 좀 모든 사람을 좀 폭넓게 좀 만난다고 생각하고 생각 자체, 마음의 문을 좀 열어. 응?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네. 또 얘기해요? 아니요. 너무 내가 이게 너무 재납이다. 재는 거보다 내가 모든 게 나를 맞춰야 돼. 예? 모든 포커스가 나를 맞춰져 갖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기적인 거야. 예?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모든 게 나를 향해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치까짓 게 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 기준님이시라고. 너 아니어도 내가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좀 폭넓게 좀 만나시라고 사람은. 아셨죠? 근데 지금 보는 사람도 너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앉는데야. 지가 그냥 앉았으면 어떡할 판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내리시라고. 저요? 예. 좀 내려놓으시면 또 연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연자가 괜찮은 연자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 그러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연자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둘이 잘 맞지도 않으면서 뭘. 네? 저요? 네, 둘이 잘 맞지도 않는데 뭘 계속 뭐 물어보려고 그래. 그냥 어쨌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선생님한테 옆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있으니까. 아, 맞네. 그 선생님 말씀이 현재는 있으니까. 예. 근데 물어보는 만한 사람을 갖다 뭘 물어봐. 그래요? 서로 입 아프게. 내가 팔자가 센가 봐, 선생님. 기준님 팔자 안 세요. 안 세요? 예,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 기준님 팔자 선생님. 안 쓰니까 걱정하지 너무 마시고. 힘들게 살아. 눈물 팔자가 그만. 센 거는 응. 아까 그 아, 동생분 그래요? 팔자가 센 거고 네. 기준님은 좀 빌고 나서 살아. 들고 살으라고요? 아셨지? 선생님 또 와야 되겠네요, 여기. 천안에 여기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딱 시간도 안 1시간. 걸린다고. 1시간. 여기 저기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여기 한 시간도 안 걸리면 얼마나 가까워? 맞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바로 집도 근처니까. 여 우리 집 근처라고? 아니요. 선생님 왜 그러신디야?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난. 어머, 손님을 거부하시네. 너무 하시네. 김 사장님!